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레바논을 1대0으로 꺾고 A조 2위로 올라섰으며 뒤이어 열린 중국과 일본전은 일본이 1대0으로 이기면서 중국은 호주전에 이어 일본에게도 털리며 조 최하위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중국은 사실상 카타르 월드컵이 물 건너갔다며 거의 폭동 수준의 댓글들로 도배를 이루고 있어 관련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종아리 근육 염좌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권창훈 선수의 한 방으로 벤투호에 다시 호흡기를 달아주며 생명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지적은 옳았습니다. 더 교묘해진 침대 축구. 레바논은 노골적인 시간 지연과 걸핏하면 드러눕는 등 한층 더 진화된 침대 축구를 선보였지만 후반 15분 권창훈 선수의 골이 터지자마자 갑자기 건강해진 레바논 선수들은 적극적인 몸싸움까지 선보이며 1급 현역의 신체 상태를 보여주며 같은 팀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지만 침대 축구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는 저돌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파고들었으며 후반 15분 왼쪽 측면에서 권창훈 선수에게 택배 크로스를 올려주며 자신이 왜 프리미어리거인지를 증명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먹은 권창훈 선수는 후반 교체된 지 2분 만에 자신이 뛰고 있는 수원의 홈구장인 빅버드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정말 간만에 선수 교체를 시도한 벤투 감독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아, 우리나라에도 감독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라크전에 이어 이번 레바논전에서도 어너더 클래스를 보여주며 레바논에게 벽을 선보인 김민재 선수의 수비를 생각한다면 이런 든든한 센터백이 후방을 지켜줌에도 한 골이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의 승리 소식은 중국 언론들도 실시간으로 보도했으며 관련 뉴스마다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많은 관심들을 보였습니다. 먼저 중국의 동방체육은 손흥민이 빠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권창훈 선수의 골로 이제 승점 4점이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한국 선수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더 강하게 몰아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우닷컴은 한국팀의 승리 소식과 함께 권창훈 선수의 골과 황희찬 선수의 활약상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소우는 한국의 또 다른 프리미어리거 황희찬 선수가 레바논의 측면을 완전히 부셔버렸다며 부지런히 뛰어 결국 한국팀의 첫 골을 어시스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웨이보는 한국이 1대0으로 레바논을 격파했지만 한국 선수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헤드라인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력과 레바논을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홈에서 한 골 승리는 한국 선수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20개의 슈팅과 7개의 유효 슈팅을 쐈지만 더 많은 골을 얻지 못해 아쉬워한 한국팀은 그래도 승점 3점을 얻었기에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다고 웨이보는 보도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과 레바논전이 끝나면 중국과 일본전이 있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여러 반응들을 내놓았습니다. 한국팀 보니까 이번에는 필사적으로 뛰네. 중국 국대도 저런 정신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중국팀은 무조건 한국팀이랑 같은 조에 있으면 안 됨. 한국만 만나면 멘탈 나가니까. 한국이 이긴 것을 보니 오늘 일본도 이기겠군. 중국 축구가 한국과 붙으면 레바논보다 못할 것 같아. 왜 한국은 두 경기 연속 홈에서만 하지? 공격과 방어 패턴이 빠른 것이 한국 축구의 장점이지. 중국 축구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 정도? 오늘 중국 축구는 일본을 1대0으로 이길 것입니다. 보니까 아직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보다는 강한 것 같아. 손흥민을 못 보니 좀 아쉽네. 오늘 중국팀은 승리할 겁니다. 믿죠? 일단 한국은 이겼고 이제 중국팀 한번 볼까? 중국 국대 수준이 한국과 같다면 오늘 밤 일본전은 분명 승리할 텐데. 한국팀을 보니 중국이 월드컵에 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헛된 꿈일지도. 카타르 월드컵 본선 무대를 꼭 밟아보고 싶었던 중국은 단단히 벼르고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축구 역사상 유례를 보기 힘들게 현재 대표팀 감독인 리티에와 5년 장기 계약을 맺으며 힘을 실어주었고 중동에 대규모 베이스 캠프를 차린 뒤 80일 가까이 초장기 합숙 훈련을 진행한다는 초유의 승부수를 띄우게 됐으며 무려 6명이나 되는 귀화 선수들을 대표팀에 승선시키며 월드컵 본선의 간절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중국 언론들은 1차전 호주전에서 적어도 승점 1점은 얻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0대3으로 호주에게 탈탈 털렸고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짜증났던 호주 언론들은 해당 경기가 끝나자마자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갖고 놀듯이 중국 축구를 대했다는 조롱 섞인 보도까지 내놓았기에 중국은 반드시 일본을 이겨야 했습니다. 일본은 더 심각했습니다.
비조 최약체 오만을 홈으로 불러들여 볼 점유율은 압도했으나 슈팅과 유효 슈팅 개수는 오히려 오만에게 밀리는 희한한 경기를 선보인 끝에 0대1로 패하며 일본 축구 역사상 최초로 오만에 패하는 오만 쇼크를 얻어맞으며 현지에서는 모리아스 일본 대표팀 감독의 경질설까지 나오게 되면서 중국과 일본전은 그렇게 단두대 매치가 성립된 것입니다. 두 팀 중 지는 팀은 곧바로 2연패에 감독 경질까지도 나올 수 있기에 중국 현지에서도 이 경기는 중국의 월드컵 운명이 걸린 물러설 수 없는 경기로 폭풍전야의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리티에 감독은 일본전을 앞두고 일본이 아시아 최강은 맞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넘어설 것이다며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팀 10명이 전원수비에 가담하는 텐백을 선보이며 점유율 30%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점유율 30%도 자기 지정에서 수비수들이 서로 공을 돌리는 것이었으며 이러다 보니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귀하 선수들에게는 공이 전달되지도 못했고 결국 슈팅은 4개, 거기서 유효 슈팅은 제로이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슈팅은 4개인데 옐로카드도 3개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일본을 이겨보지 못한 중국은 결국 이번에도 일본에게 0대1로 패하며 비조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덩신왕은 중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4명의 귀하 선수를 모두 투입했지만 결국은 일본에 졌다며 리티에 감독은 일본전을 앞두고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경기가 열리자마자 우리는 그가 거짓말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며 분노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왕이는 이제 중국 축구 팬들은 월드컵의 꿈에서 서서히 깨어날 준비를 해야 하며 만약 베트남이나 오만에게 패하는 날이 온다면 리티에 감독의 5년 장기 계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끝으로 소우닷컴은 이번 일본전 패배로 중국 축구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며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우는 공격에 대한 의지도 수비에 대한 의지도 승리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경기였으며 여기에 감독이 말한 일본전 맞춤 전략은 어디에 있는지 경기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한 경기였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의 댓글창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들의 달달한 반응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리티의 감독 꺼져. 다들 동의하지? 축하해요. 2연패로 조 최하위가 되면서 중국 축구가 일찌감치 2026년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게 돼서 다시는 국대 축구 안 봐야지. 쪽팔리니까. 제발 본선에 못 나갔으면 좋겠다.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 꼴을 어떻게 봐? 중국이 이 수준으로 월드컵에 나간다면 이는 축구를 모독하는 겁니다. 전반전에는 일본 수비수들을 아예 볼 수가 없었어. 리티에 진짜 꺼져라. 이게 국대냐? 수명 줄어드니까 축구 보지 말자. 우레이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듯 안 보여. 중국 국대가 한국보다 강하다고 말한 애들 다들 어디로 갔냐? 중국 국대는 호날두,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를 귀화시켜야 월드컵 본선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개빡치네. 맨날 공 뺏기고 전후반 내내 어떻게 일본 선수들만 보이지? 월드컵 최종 예선이 두 경기가 끝난 지금 판세로는 A조에서는 이란과 우리가, B조에서는 호주와 사우디가 선두 경쟁을 벌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에서는 더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